누구나 시간을 아껴 쓰고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를 이제 귀하고 알차게 쓰고 싶지만 제가 제 20대에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허비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.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또 그래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.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오셔서 하신 네. 얘기가 또 네. 내년에는 네. 또 갑자기 어떤 일로 확절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. 오늘의 이 시간에 또 자연분해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걸 엄청 그려보거든요. 그러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첫 번째는 피곤하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엄청 해요.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 초봉 얼마지? 막 기획사마다 특징이 어떤 복리후생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재석이 형이 진짜 얘기했던 대로 어? 그때 인생을 낭비하던 박현준 씨가 지금은 드디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체득하셔가지고 야, 오늘 그 근데 책이 나오면 되겠다. 그 이 책이. 타이틀이 딱 좋아. 인생 낭비하는 박현준 씨로 책 제목 11시 50분 아니 딱 좋아.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갑자기 손을 보니까 너무 손이 고우세요. 아 진짜 고우시네. 뭔가 손이 와. 지나치게 고와요. 아유. 진짜 와. 예. 그런 주위 사람이 평가하기로 네. 세수만한 손이라고. 아 진짜. 제가 이게 사실. 아 진짜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비유를 잘하셨지? 아 그러니까 약간 저 이 토크가 그런 것 같아요. 아 이게 좀 토크가 뭔가 아 이제 좀 아, 지루해질만하면 뭘 하나 던지시고. 약간 아 이제 다 아, 이제 다 들었나? 하면 또 뭔가를 하나 던지시고.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를. 네.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이런 나가서 막 대충 살고 있습니다 막 삽니다 뭐 세수만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또 막 우리 아들이 엄청 대단한 아이 그럼 자 누구나 다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사랑하는 예 자식이죠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저는 시간을 진짜 너무 허비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런 거 하나가 네. 굉장히 이런 솔직함에 많은 분들이 요즘 끌린다니까요. 저는 오히려 개인 방송 콘텐츠를 뭐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히려 그냥 좀 담백하게 그냥 나의 이런 이야기를 그, 예.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. 구독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지인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 아무도 안 보는데 예? 굳이 영상 올려가지고 유튜브 메인 컴퓨터 데이터나 잡아먹고 이게